강아지도 못 참는 커스터드 푸딩 만들기. 아 이건 못 참지. 먼저 락토프리 우유 400ml를 사용했어요. 쇼츠에서 우유가 나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우유를 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에 붓고 있더라고요. 열심히 닦아주고 비교적 깨끗한 쪽으로 테이블보로 옮겼습니다. 슬프게도 기름 자국 같은 거는 빨아도 자국이 안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에 보면 군데군데 얼룩이 보입니다. 이제 계란 두 개를 깨서 넣습니다. 근데 또 흘려버렸어요. 다시 닦아주고 있는데 레오가 테이블보에 묻은 우유 냄새를 맡았는지 계속 구경하려고 하더라고요. 귀여운 모습을 찍었으니 오히려 좋은 건가? 잘 섞었으면 이제 한번 채로 걸러주어야 합니다. 보시다시피 알끈이 있어서 이걸 제거해줘야 깔끔한 모양의 푸딩이 나오더라고요. 또 흘려버려서 테이블이 아주 배부르겠어요. 이제 정신 차리고 연예인의 힘을 빌려서 바닥에 헝겊을 깔고 담았어요. 밖에서 이런 거 나눠주면 꼭 받으세요. 그냥 행주로 써도 좋고 뜨거운 냄비 잡을 때도 좋고 생각보다 여기저기 쓸 일이 많더라고요. 그릇을 가져와서 적당히 나눠 담았습니다. 중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헝겊 없이 그냥 그릇에 올려놓으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. 계속 흔들려서 결과물도 안 좋게 나온다고 하니 저는 헝겊을 덮고 그 위에 푸딩을 올려주었습니다. 푸딩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물을 부어주고 중탕 시켜줍니다. 인터넷 방법이 엄청 많은데 약불에서 오랜 시간 익히는 것과 강불에서 짧게 익혀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. 저는 거의 중간불 수준으로 익혔는데 13분 정도 익혀주었습니다. 처음 꺼냈을 때는 덜 익었나 싶을 정도로 중간 부분이 찰랑찰랑 거렸는데 실온에서 식혀주면서 자체 열로 자연스럽게 익더라고요. 오히려 기포 같은 부분도 안 보이고 더 이뻤습니다. 한 10분 정도 익히고 꺼내주고 식혀주면 딱 예쁘게 익을 것 같더라고요. 쇼츠에서는 중탕으로만 만든 푸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에어프라이어용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. 에어프라이어는 먼저 아래에 물을 조금 부어주었습니다. 수증기로 인해서 부드럽게 익는다는 썰을 인터넷으로 봐서 시도해봤는데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아니면 그릇을 하나 더 사용하여 중탕하듯이 하면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. 어쨌든 170도로 예열해준 뒤 25분 구워주었습니다. 결과물은 좋았어요. 겉이 조금 익긴 했지만 안은 부들부들하게 푸딩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. 호일 같은 걸 덮으면 겉도 부들부들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좀 더 맛있게 보이네요. 이제 레오에게 맛 평가를 부탁해봤습니다. 원래 우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. 뒤집어서 속의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레오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.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.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것도 확인해봤는데 완전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. 카라멜도 안 넣었고 푸딩에 설탕도 넣지 않아서 맛이 괜찮을지 시험삼아 먹어봤습니다. 절대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닙니다. 근데 의외로 달달하더라고요. 우유가 어느 정도 증발하면서 우유 농축액처럼 되면서 단맛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. 맛있게 먹고 있는데 레오가 옆에서 계속 노려봐서 아까 레오에게 주었던 숟가락으로 덜어주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그릇 레오가 핥던 거였네요. 이게 무슨 뭐야?